올라, 반갑습니다. 아토입니다. 엔비디아가 드디어 DLSS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2월 13일자 배틀필드5의 패치로 DLSS가 적용되는 첫 타이틀이 나오게 된 거죠. 뭐 이제는 메트로 엑소더스도 출시되게 되었고, 그런데 도대체 국내 유저들은 이걸 언제 어떻게 사서 할 수 있을까요? 에픽게임즈 진짜 국내 스토어 언제 열어줄 겁니까?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배틀필드랑 뭐 메트로만 보고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픽게임즈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언리얼 엔진 4에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포함된다는 소식입니다. 언리얼 엔진 포럼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언리얼 엔진 4는 이 DXR을 지원,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기능이 지원될 언리얼 엔진 4.2는 2019년 말에 본격적으로 게임 제작을 위해 세대 교체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리얼 엔진 4를 통한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게임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은 2020년쯤으로 예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1년이 남았네요. 그런데 게임 제작에 있어서 언리얼 엔진이 많이 사용되는 거는 뭐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뭐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게임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는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DLSS도 함께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설마 그냥 뭐 무턱대고 레이트레이싱만 지원한다는 건 아니겠죠.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소식과는 약간 상반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AMD의 라데온 7 출시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CES에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며 두 회사 간의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었나 봅니다. 배틀필드5의 DLSS 패치를 통해서 드디어 엔비디아의 RTX 그래픽카드는 DLSS를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MD가 DLSS를 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노린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PC게임즈N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AMD는 SMAA 및 TAA에 대한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기술 이야기는 제쳐두고서라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선보인 DLSS에 대항하기 위해 AMD는 엔비디아처럼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은 Windows ML 또는 Direct ML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한 DLSS와 유사한 성능 구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 간의 경쟁은 좋은 영향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AMD가 이번에도 소리소문 없이 이번 프로젝트가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